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함수의 입력값을 추함으로써 함수가 얼마나 유연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 함수는 현재 입력값이 하나입니다. 입력값이 이렇게 하나예요. 그렇다면 입력값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받으면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함수에서 어떤 개선을 해볼 수가 있냐면 현재 이 함수는 기능이 약간 제한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언제나 a를 출력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a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자도 반복해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세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입력값을 하나 더 받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a라는 것은 왠지 a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 조금 더 길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 3.py를 4.py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4.py의 이 함수의 이름을 a가 아니라 make 스트링으로 합시다. 즉, 문자열을 make, 만든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makeString이라는 이름을 a에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제가 첫 번째 입력값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b를 전달하면 이첫 번째 입력값으로 전달된 b가 두번 반복해서 출력되고 abc를 하면 abc가 두번 반복되고 abc100을 하면 abc라고 하는 문자열이 100번 반복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릿수를 맞춰줘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makeString의 첫 번째 입력값은 우리가 반복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그 문자열이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 있는 첫 번째를 여기에다가 이첫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여기에다가 정의를 하는데 저는 str, 즉 string의 줄임말이에요. st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두 번째 입력값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 이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 변수의 값이 되고 얘는 이 변수의 값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달된 값을 우리가 return되는 값의 a라고 우리가 딱 고정되어서 세팅해 놓은 저 값을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abc가 두번 출력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100이라고 하면 이제 abc가 100번 반복해서 출력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함수의 입력값을 여러 개를 받음으로써 이 함수가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다양한 경우의 수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우리 다시 루비화 시켜야겠죠. 자, 4.rb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콜론을 없애고 그리고 이렇게 end 그리고 끝, 요거는 put로 바꾸고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